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인데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일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삶을 이룰 수 있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듣는 귀와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부족한 종이지만 또 목사님들 앞에 나온다는 게 이게 또 쉽지 않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 자리에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또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전 목사님 통해서 연락을 받고 이 HEV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과연 목적이 뭘까? 왜 종을 부르실까? 오늘 현대사회를 보면은요, 물론 이제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가 상담학이다 보니까 상담 차원에서 또 생각을 하게 됐고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까? 현대사회를 돌아보면은 너무나 아픈 일들이 많고 좀 부자유스럽고 많은 사람들의 억압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실, 우리 사실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늘상 있는 일, 습관적으로 너무 익숙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간과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한번 이 상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 청소년들이나 제가 또 병원에서 상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병원 환자들을 대할 때 보면 그 질병들이 참 무서운 질병들이 그들을 짓누르고 늘 고통 속에서 소망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병원에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왜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병원 침상에 이렇게 누워 있을까? 제가 가는 병원에는 한 침상이 370개 정도가 되는 모양인데 거기서 70%가 암 환자입니다. 암 환자 중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거의 뭐 60, 70%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하루하루를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실을 볼 때에는 우리는 참 아이러니하고 해석하기 힘들고 어디서 설명하기 힘든 그런 상황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우리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 특히 크리스찬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우리는 그러한 책임감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크리스찬들의 그 해야 할 어떤 사명 또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책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게,
첫째 14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지금 로마서 12장에서도 말하고 로마서 12장 18절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은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제한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참 그 숫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2등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그래서 뭐 코미디에도 나오지만은 늘 1이라는 숫자 또는 많은 숫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비교하는 것 그리고 1등과 2등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차별을 가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하면은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스스로가 차별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차별감을 갖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볼 때는 저 사람 나보다 못해 나보다 더 좋아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쉽게 우리는 그런 이해를 잘 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철옥목 같은 성들 또 아라차 성과 같은 거인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메뚜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들은 우리에게 밥이라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면서 세상에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또 세상으로 인해서 나를 판단하도록 나를 내어버리는 내어주는 그러한 상황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누가 뭐 많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뭐 좋은 옷을 입고 있거나 뭐 이러한 것을 볼 때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에서조차도 우리가 차별을 하고 좋은 자리에 앉히고 또 허술룩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뒤에 앉거나 발등상에 앉힌다 그럼 뭐 발판 위에 앉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린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람들을 판단하고 구분지어서 어떤 역할을 맡기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또 존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그 많은 문제들, 문제아들 제가 학교에서 중간고사에 그 대화록을 쓰면서 그에 대한 어떤 대응 설교를 그에 걸맞는 설교 주제를 잡아서 간략하게 제출하라고 했더니 문제아들이 모여있는 그런 센터에 그 학생들을 어떻게 아이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 대응책으로 말씀을 암송을 시키자 그들에게 상을 주자 뭐 이러한 식으로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아이들이 왜 그러한 문제를 일으켜야 되고 가정에 불안을 일으켜서 가출을 하게 되고 안정을 찾지 못할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하고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그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제시하는데 그 대응책조차도 구체화되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습관에 되고 그냥 상식적인 어떤 테두리 안에서 그 방안을 제시함으로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암 환자를 상담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실 거라고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무엇을 하나님께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전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오로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그 하나님을 그냥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라고 말한다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내게 채워 주시면은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면은 선교를 하고 또는 뭐 교회를 짓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그런 아픔을 과연 알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평안을 이룰 수 있는지, 그들과 나는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교회에 올 때는 평안한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 거의 뭐 1-20%가 될지 그것도 아마 힘들 겁니다. 대부분의 갈급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화평하라, 평안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이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정작 우리가 그런 평안을 과연 누리고 있느냐? 우리가 그만큼 사회적인데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그들을 얼마만큼 돌보고 있느냐? 이것도 문제지만 사실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 간에도 우리가 그들의 아픔이나 또는 어떤 내적인 문제 또는 가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알고 그에 대처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과 거룩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해야 되는데 이런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하라 한 것처럼 화평을 이루는 것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선을 이루며 그 안에서 평안을 이루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어떤 관계 형성이라는 욕구가 있습니다. 관계 형성에 대해서 늘 불안합니다. 어떤 버림을 받을 것인가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나를 버리거나 또는 뭐 거절당하는 것 또는 어떤 융합, 이렇게 합쳐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합쳐짐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독립적인 삶이 보장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들이 무엇을 구하고 어떤 불안과 어떤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문제, 교회 안에서 문제, 인간의 기본적인 그 관계 형성에 대한 욕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관찰하고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화평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며 또 주 안에서 화평을 이룬 것처럼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우리는 그런 화평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15절 한 가창을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성풀이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질 수 있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포기하거나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가 다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 그 은혜를 벗어버리는, 다시 나가버리는 그런 일은 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로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지 죄를 범하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우리의 죄를 다시 속죄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용상을 한번 받았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와서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뭐 죄의 용상을 받는 희생제물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심판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고도 범죄를 한다는 것은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그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을까? 아니면은 그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구원 계획이나 죄 용서함에 대한 것, 또 우리 미래에 대한 그런 것을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회에 출석을 해서 그들이 구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영성이나 뭐 신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영성이나 신학이 우리 자신을 변화를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근거를 마련해 주기는 하지만은 우리에게 그것이 확신으로 주어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영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해가 없으면은 우리는 늘 흔들림을 받게 되고 시험을 당합니다. 제가 배운 환자 중에 또 한 분은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한 4년 되는데 암이 이제 전신에 퍼졌습니다. 전신을 다 이전이가 돼서 어떤 의사는 1년을 못 넘길 것이다. 어떤 의사는 한 달이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 표정을 봤을 때는 굉장한 의지력이 강한 것은 사실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확신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암이 점점 더 전이가 되어서 몸을 힘들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쳐주셔야죠. 당연히 고쳐주셔야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죽음도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데 자매님은 하나님 앞에 확신 있게 나를 고쳐야 될 명분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제시하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습니까? 우리 성경의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음을 선고받고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돌이켜 보았을 때 하나님 내게 생명을 달라고 하면은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15년을 연장을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닥쳤으면은 그 위기를 주어주신 하나님, 그 위기를 용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린 과연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매님이 살아온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했을 때에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고 지금 현재도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 내 요구를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성취하신 하나님인데 그 성취라는 것은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다.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징계가 있고 또 의에 대해서는 상이 있게 마련인데 자매님이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는 징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 징계를 위해서 그 징계를 본인이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는데 그 회개가 내 삶에 전반적으로 살아온 그 과거나 또 내 생각이나 이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이루어질 때 내가 이제 네가 그 죄를 인정함으로 내가 그 죄를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해줄게.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 시작한 계기는 우리에게 회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회개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늘 용서해 주시고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굳이 회개라는 것이 필요가 없죠. 우리는 원 상태로 회복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회복된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질 그런 상급보다도 우리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인도하시든지 새 생명을 인도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래에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이라고만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무거운 짐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영원한 평안으로 오라 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들어 쓰실 수도 있고 들어 쓰시기 위해서는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자세도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지고 우리는 맹목적으로 우리의 요구, 우리의 욕구를 채워가기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에서 이제는 물러서야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왜 사람들이 쓴뿌리가 생겨나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안에 쓴뿌리가 생겨나는 것은 이 쓴뿌리라는 것은 신명기 29장 19절에 나온 것처럼 독초를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독초 같은 생각들. 그 독초가 우리를 마비시키고 중독시켜서 올바른 그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쓴뿌리라는 것은 늘 다른 감정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도 내 주장을 앞세우고 내 의지를 앞세우는 것.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자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의 그 핵심은 어떤 성욕과 공격성 아니면 완전함을 위한 몸부림 뭐 힘에 의한 뭐 힘을 의지한 이런 것으로 인간의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욕망, 이 욕구 이런 것들이 인간을 이끌어가는 삶의 어떤 동력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했는데 내게 응답이 없으면 우린 곧바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우상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란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봉사하고 헌금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만드는 하나님 보고 나를 회복시켜 달고 회복시키고 나를 채우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늘 쓴뿌리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자가 조금 당황을 하긴 했지만은 곧바로 이해를 했는데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가난을 주셨고 내게 아픔을 주셨다면은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괴한 것이 되신다면은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십시오. 내게 아직까지 내가 가지고 경험했던 모든 삶을 통틀어서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죄과를 가지고 있다면 더 고통스럽게 하셔서 나를 아프게 하시고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 것을 남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므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이전까지는 내 의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 뜻 앞에 나를 올려드리고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필요하시다면 더 고통을 주셔서 더 가난을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러한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그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를 통틀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마감하고 이제는 남은 여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나를 쓰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잠시 잠깐 동안 우리 앞에 스쳐가는 고민 또는 근심, 염려, 알 수 없는 내일로 인한 불안 그래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까지 자기 것으로 가져와서 비슷한 현상이 드러나면 그 사람들이 겪었던 어떤 좌절감이나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을 곧바로 내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쓴뿌리가 내 자신도 괴롭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오염시켜가지고 모두가 다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또는 특히 사역자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에 대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증인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인간 누구에게는 다, 누구에게나 다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에 대한, 육체로 인한 그런 욕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취감이라는 것, 내가, 우리 인간들은요, 대부분이 자기 자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총 위에 인간의 욕구를 통해서 다, 나 아닌 다른 나를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나 아닌 다른 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나와 내 의지로 만들어진 나 사이의 그 공백을 우리는 갈등이라고 합니다. 갈등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감정은 채워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 고통받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욕심, 욕구입니다. 그 스피노자라고 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는, 인간의 그 영혼은 욕망과 또 이성, 그 안에 감정, 이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 있으면 욕망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영향력,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갈급함으로 갈등하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삶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 이 세상에 쾌락을 쫓아가고 일순간에 그런 만족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삽니다. 또 한편으로는 에서와 같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잃어버립니다. 순간적으로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장자의 명예나 권세나 또는 축복권 이런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당장 순간의 채움이 없음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소년들이나 또는 뭐 병원에 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기 때문에 쉽게 그 마음을 빼앗겨, 세상으로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6장 6장 6절을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려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욕구를 위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인내심, 인내심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그냥 강요하듯이 설교를 하거나 또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본질,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 믿음의 대상, 또 그 믿음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일깨우치지 못하면은 교회나 또 세상이 올바른 신앙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움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저는 이 HEB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삶으로 옮겨가면서 그들이 평안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믿는 사람들 또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비춰지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 주를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것은 교만이고 자만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모습부터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내 모습이 회복되었을 때는 그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며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